44년 전에 광주에 있었습니다. 제가 그때는 80년 지구상에서 가장 참혹하고 잔인하고 후진적인 군사독재의 국가의 한복판에 선 청년으로서 산자로서의 부끄러움, 그리고 제가 그때 기자였습니다. MBC 광주의 피 흘림으로, 그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숨쉬는 이 자유의 공기, 이 푸른 하늘을 보고 있다는 게 눈물나게 감사합니다. 예, 서울의 소리 요즘 분투하고 계시는데 박수를 보냅니다. 계속 꺾이지 않는 불굴의 용기로 잘 돌파하시기를. 예, 고맙습니다. 예. 44년, 참 짧지 않은 세월인데요. 44년 전에 광주에 있었습니다. 제가 그때는 80년 지구상에서 가장 참혹하고 잔인하고 후진적인 군사독재의 국가의 한복판에 선 청년으로서 산자로서의 부끄러움, 그리고 제가 그때 기자였습니다. MBC 한 줄도 보도를 못했지만 그때 방송한 원고가 나중에 남아있었어요. 뭐냐면,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무 한 개 얼마, 배추 한 단에 얼마, 파 한 단에 얼마, 또 감자 한 봉지에 얼마, 돼지고기 한 근에 얼마 하는 물가를 쭉 나열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, 시민군이 장악한 광주공화국이 그 일상이 그 전과 5월 이전과 다름없이 평온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, 그것을 알리고 싶었었죠. 어쨌든 그 44년 세월 광주의 피 흘림으로, 그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숨쉬는 이 자유의 공기, 이 푸른 하늘을 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눈물나게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는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오시고 무게가 있잖아요. 이제 저도 서울의 소리에서 하는 게 중재를 하는 거거든. 예, 서로 뭐 이견이 있고 대립이 있을 때 나이 든 사람은 이쪽에 가서 중재를 해서 그걸 힘을 한쪽으로 모으는 이런 역할을 잘 넣으실 거라고 보는데, 맞죠? 제가 제 얘기가. 네, 이제 민주당 171명, 또 야권 192명에게 주어진 사명은 분명합니다. 지난 2년 동안 훼손되고 파손된 한국 민주주의를 원상 회복하는 것이고,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희망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지요. 민주당이 대안이 되고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, 그 일을 하는데 울타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. 울타리 당연히 현재 우리 정동영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경험이나 관록 이런 것들은 울타리 역할을 해주시고, 국민의힘이 뭔가 맞지 않는, 옳지 않은 민주당 음해할 때 앞장서서 이걸 국민들한테 알리는, 특히 70대 이상 노인한테 알리는 역할을 좀 많이 해주십사. 저는 특히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김대중 총재가 계시다면 어떤 일을 하시겠는가,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근데 이 엄중한 한반도와 동북아 흔들리는 정세 속에서 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, 또 한반도의 남북의 그런 긴장 완화와 대화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너 뭐 하고 있느냐,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서울의 소리가 첫 번째 목표가 평화를 지키는 게, 저는 사실은 첫 번째 지금 제가 활동하는 부분이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지금 한반도가 평화가 깨지는 일은 없을까요? 있을까요? 이거 이 부분에 좀 또 유리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. 유리그릇이 언제 깨질지 모르겠어요. 그렇죠.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, 지금 다들 설마하고 있잖아요. 지금 야당 외교가 필요한 시간이고 공간입니다. 야당 외교.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말하자면 이 멀쩡한 남북 대화와 한반도 평화, 동북아의 안정된 정세를 한미동맹 일변도로 몰고 가면서 한일 군사동맹으로 엮어 나가면서 이게 완전히 이제 이 극단적인 진영 대립과 갈등으로 가면서 한중 관계 무너졌죠. 한러 관계 무너졌죠. 이러면서
이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로 몰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하면 또 평화가 유리그릇이다 언제 깨져도 이상하다 했는데 우리 정동영 의원님께서 이걸 깨지지 않도록 감싸고 예, 저는 이 야당이 역할을 예, 해야죠. 예, 평화 야당의 역할을 떠나서 정동영 의원 예, 제가 앞장서겠습니다. 개인 역할 예, 꼭 해서 예. 정말 이 어린 아이들 전쟁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. 제일 제가 예, 두려운 게 그거거든요. 꼭 좀 지켜주시고. 예, 서울의 소리 요즘 분투하고 계시는데 예. 박수를 보냅니다. 계속 꺾이지 않는 불굴의 용기로 예. 잘 돌파하시기를. 예, 고맙습니다. 예예예예예. 예, 예. 예, 예, 예.